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성훈이에요. 제가 오늘은 한번 거의 제가 리뷰를 거의 몇 년만 리뷰를 해서 제가 뭐 라면만 먹고 사는 줄 알겠는데 저 밥 먹고 사는데 사실 집밥 요리 이런 걸 제가 잘 리뷰를 제가 영상을 잘 안 찍었죠. 뭐 따로 주제를 넣고 찍은 적은 없었어요. 뭐 일상 영상에만 조금 첨부해서 넣었을 뿐. 근데 한번 오늘은 그냥 집밥 반찬용 좀 사서 먹는 반찬들 있죠. 사서 좀 어느 정도 조리해서 먹는 반찬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느 제조사인지는 모르겠고 제조원은 맛전식품인데 이게 마트에서 엄마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홈앤테이스트 햄버거 스테이크. 그래서 뭐 고기를 잘게 다진 함박스 스테이크와 특제 소스 한 개 넣어 고기의 육즙과 소스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데미그라스 소스가 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스테이크가 나오면 데미그라스거든요. 그래서 데미그라스 소스가 별첨으로 있다고 하고요. 포장을 제거하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뭐 2분을 데워라. 근데 전자레인지 2분이면요. 제가 지금 미리 빼놨는데 이 데미그라스 소스 이거를 전자레인지 2분에 데미라는 거 이거는 사실 그냥 프라이팬에다 고기를 달군 다음에 거기다 소스 끼얹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향을 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만 불을 사용할 경우에는 타는 거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열어보니까 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공기를 압축해서 포장을 한 건데 네 이게 1인분 내지 2인분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1인분이 될 수 있고 조금씩 먹는 사람들한테 2인분이 되는 건데 제 기준에 1인분이죠. 제 기준에 1인분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레시피가 꼭 여기 뭐 조리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충분히 조리해서 섭취하라고만 하네요. 뼈 조각으로 인한 입안 상처 또는 치아 손상 등에 주의해라. 뼈 조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은 야채 껍질이 이물로 혼동할 수 있으나 안심하고 드십시오. 야채 껍질이 제거가 안 되어 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요 한번 조리는 해보도록 할게요. 이 데미글라스 소스를 전자레인지 2분을 대피라고 하는 거 보면요. 포장 제거 후 전자레인지 2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팬에다가 한번 데미글라스 소스까지 익혀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밥이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소스가 어떤 맛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좀 조금 남아있는 거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썰어서 넣을 수 있는 야채들을 넣었어요. 이게 양파하고 파로 이제 기름에 이제 먼저 볶아서 향을 냈는데, 사실 원래 이런 유의 요리에는 마늘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통마늘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간마늘 넣기엔 좀 그래서 일단 마늘을 뺐고요. 마늘 있으면 마늘 먼저 넣어요. 그리고 이제 데미글라스 스테이크에는 뭐 감자 뭐 아니면 뭐 파프리카 뭐 피망 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야채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야채를 통해서 느끼는 소스 맛은 되게 좀 뭔가 좀 되게 뭔가 새콤달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고기는 일단 충분히 익었으니까요. 저는 고기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소스를 넣었거든요. 자, 이 카메라를 가까이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뭐 일단 이렇게 양념에 묻힌 모습. 그리고 한 입 먹어보면 안에 육즙은 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육즙은 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야채는 따로 볶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소스하고 같이 버무려서 볶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야채랑 같이 볶았는데 일단은 소스랑 섞어서 볶아도 뭐 그게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저는 육즙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제가 따로 먹고 있어요. 야, 야채랑 같이 볶아놨는데 야채가 소스 먹으니까 야채가 소스를 먹으니까요 맛이 되게 스며들 뻔했다가 안 스며들었어. 왜냐면 저는 이제 야채로 좀 기름 향을 먼저 그 기름 향 내고 그 고기에 있는 그 기름 좀 잡아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일단 뭐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굴 때 중간에 이제 소스를 넣는 순간부터는 불을 중불로 낮춰주세요. 이제 그 소스가 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밥도 밥은 일부러 조금씩 먹을 거예요. 조금씩 먹고 마지막에요 이 소스에 볶은 이유가 있어요. 밥에 비빌 거예요. 다른 밭에 안 꺼낸 이유는 제가 일단은 이 식품 본연의 그 리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다른 밭에 꺼내기 귀찮아서 반찬한테 있어요. 딱 그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새콤하고 딱 그 간도 배어있고 딱 그 양념이네.
제가 스테이크 하면서 소금 간 따로 안 했거든요. 물론 그 스테이크 반죽할 때 좀 뭐 간이 들어가 있지만, 제 스테이크라는 요리 자체가 고기를 그 다진 고기를 만들 때 반죽을 할 때 그때 이제 간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고기 네 점 중에 한 점을 일단 제가 이렇게 먹고, 이제 밥을 비비도록 할 거예요. 소스 왜 이리 맛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밥을 비벼서 이 소스에 버무려서 먹을 거예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가끔 뭐 이제 요리해서 드시거나 그럴 때, 저는 자취는 아닌데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제가 평일 낮에는 제가 혼자서 밥을 이제 해서 먹잖아요. 평일 낮에는 이제 제가 혼자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사실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엄빠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는 바람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 나갈까 했다가 사실 이제 같이 배도 되는 분인데 그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남아서 그냥 이거 리뷰나 좀 하면서 계속 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 밥을 충분히 소스를 묻혔고요. 싹싹 긁어 먹어야지. 원래 이런 소스가 있는 요리는요, 딱 그 밥 비벼 먹어야 그 제맛이지. 근데 보통 그러면요, 보통 고기 먹고 그 밥 한 공기 더 데펴가지고 밥을 더 추가로 비벼 먹는데, 네, 시간 아끼려고 이제 숟가락으로 비벼 먹을 때는 이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쪼개서 먹으면서 그냥 평을 남길게요. 먹으면서 평할 건데, 일단은 이 함박스테이크를 뭐 맛의 구현 자체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생으로 그 소스를 안 묻히고 한번 생으로 먹어보는 것도 해볼까 했었는데 그러면 번거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스에 딱 한 번에 버무렸는데, 근데 이제 이 고기 안에 육즙을 보면요, 이게 육즙 맛이 느껴지거든요. 생으로 해서 먹었어도 나쁘진 않은 맛이다. 근데 이제 데미그라스 소스가 있으니까 데미그라스 소스를 익혀서, 예, 뭐 이렇게 저처럼 부먹을 안 하더라도 뭐 찍먹이라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애초에 이 스테이크 자체가 그 뭐냐, 양념 스테이크가 기본 레시피여가지고 이게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그 조금씩 나눠서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기 덩이를 좀 작게 만든 것 같은데요. 고기 덩이를 작게 만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테이크 한 덩이 있죠, 그거를 먹는 느낌은 조금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도시락 주문해서 드실 때 그 뭐 햄버거 도시락, 데미그라스 햄버거 도시락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이런 거 드실 때
여러분들 그거 있었잖아요. 데미그라스 햄버거 먹으면서 딱 그 이따만한 그 고기에다가 아마 지금도 그 메뉴 있을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그 도시락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궁금할 때 심심할 때 그 도시락 한 그릇 사서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고 일단은 뭐 요리적인 차원에서 일단 간단하게 좀 이미 그 반죽이 된 상태에서 다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그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일이 이거 고기 다진 거 준비하고 반죽하고 그런 거 그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물론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겠지만 위생상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잘 먹었어요. 딱 그 마늘향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자 그러면요 저는 동영상 여기서 끄고 이거 마저 먹고 시청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약간 반조리 약간 가공된 식품이죠. 가공돼서 집에서 조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가끔씩은 제가 그런 제가 집에서 어떤 거 먹는지 그런 거 가끔 제가 따로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